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 발생으로 인하여 일본 기상청에서는 해수면 변동의 우려 때문에 태평양 연안부 쪽으로 쓰나미 예보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18일 하루 동안에는 해안가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8일 수요일 오후에 인도네시아 동북부 슬라웨시섬 인근 해상에서 하루 동안 두 차례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오후에 발생한 지진 때에는 쓰나미 경보도 발령돼 주민들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오늘 18일 현지 시간 오후 1시 6분쯤 인도네시아 슬라웨시섬 앞바다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관측이 되었으며 진원의 깊이는 48km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진도를 지진 발생 초기에는 7.2로 발표했다가 이후 다시 7.0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7.2,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6, 그리고 오늘 18일 수요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또 한 번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일본 미야코지마에서 규모 5.3과 오키나와에서 규모 6.0, 그리고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본에 계속하여 최근 심해어들이 일본 전역에서 발견이 되면서 일본의 대지진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1월 17일은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날이고 1월 22일은 달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때인 신월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대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셔야 합니다.